중일로서의 약 7년인 시간이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개발자를 도전하게 되었다. 절대 쉽지 않은 견정이었다. 직장 생활을 해보니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여 돈을 벌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많이 느꼈다. 그런데 지식이 1도 없는 분야로 가서 취업 준비를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두려움이었다. 게다가 적다면 적은 나이 29살이지만 왠지 모르게 늦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냥 지금 당장의 이 상황이 싫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까 등등의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그렇게 고민들을 하다 보니 고민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 머릿속만 점차 복잡하게 되었다. 그래, 이렇게 고민만 할 거면 그냥 조금씩 실제로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퇴근을 하고 나서나 주말에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게 되었다. 물론 피곤은 하였지만 오랜만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는 즐거움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수많은 개발 관련 유튜브들을 보았다. 보다 보니 우선은 무엇이든 일단 만들어 보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바로 여러 강의 중 자기 자신에 알려주는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드는 강의가 있어 프로젝트를 따라 하고 나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적용을 해보았다. 처음엔 이게 뭐지? 전혀 이해도 안 가고 영어로 타자를 하는 것조차 어색하여 매우 진도가 느렸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 10분, 15분이라도 어떻게든 코딩을 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결국 나를 나타내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때의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정말 오랜만에 나만의 것을 만들어냈다는 쾌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점점 프로그래밍에 대한 매력을 빠지게 되었고 시간 또한 흘러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해보았다. 이때까지 했던 건축을 버리고 개발자로 인생을 살아도 후회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 스스로의 답변을 내렸다. 도전이 두려워 이렇게만 멈춰만 있는 것이 훗날 나를 바라보았을 때 더 후회할 것 같았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나는 더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 주변 개발자분들에게 여러 조언도를 구하였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길을 헤매지 않고 개발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우선 부트캠프를 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대기는 독학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통제이다. 사람이 의지로만 하는 것만큼 무모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학창시절 14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학교라는 공간과 주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환경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지금 나에게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다. 공부를 하면서도 마음속 한편으로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겠지라는 의문이 들어왔다. 그런 의문이 생길 때마다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 혹시나 내가 잘못된 장소에서 우물을 파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더군다나 배워왔던 분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는 만큼 불안함은 더 자주 찾아왔고 깊이도 깊었다. 그렇기에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였다. 이러한 방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부트캠프를 선택하게 되었다.